3월 8일 여성의 날이었던 오늘, 여전히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거센 바람으로 이곳저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와중에도 미투 운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보려는 움직임도 여전하죠.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 참석해 대뜸 안희정 전 지사 폭로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획한 것 아니냐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셨답니다. 논란이 일자 뒤늦게 아 농담이었습니다 라고 했다고요. 지금 여성들이 어렵사리 용기를 내서 그 참담했던 상처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이 처절한 움직임이 그런 저질스러운 농담에 후려침을 당해야 할 만큼 우습게 보이던가요? 다른 누구도 아닌 가진 성추문으로 성누리당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정당의 대표. 심지어 본인 역시 차마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분께서 미투 운동을 농락하는 그런 얘기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네요.